있어. 왜요? 앉았지? 영상이 너무 시끄러웠고요. 앉았죠? 어제 엄청 시끄러웠던데 너네가 떠들었어? 아니요! 얘가 다들 시끄러웠어요.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? 캠프파이어. 헐룰룰룰룰룰. 1시 40분까지 놀 수 있었어요. 너 때문에 애들이 못 잤구나. 역시 나가셨네요. 눈도 웃으시라고요. 고소방향기 타보셨어요? 아니요. 이게 특수하게 훈련을 받으신 분들만 타기 때문에. 뭉클하네요. 눈물이 핑 돌았어요, 진짜. 위험한 일이잖아요. 기후의 영향도 많이 받고. 그쵸. 마음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. 가가. 진짜 신기해요. 맨인블랙 아닌가. 카메라는 어떻게 차이를 느끼겠나요? 바람 무서워요. 어서 피하자! 눈가루가 있어요. 같이 가! 알았어! 부탁해, 일로와! 요즘에 폭우로 인한 피해가 좀 있었잖아요. 흙탕물에 잠겼습니다. 한 상가 안에는 빗물이 밀고 들어와.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수혜는 정말 위험합니다. 거기 잡는 게 없어요. 보이세요? 바로 하시는 거예요, 관장님? 아니, 1단계는 손잡이가 있었단 말이죠.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요. 네. 드라이브, 드라이브. 중간에 돌아가는 길이 없잖아요. 이때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. 너네 먼저 갈래? 먼저 가라, 먼저 가라. 왜 돌아오셨어요? 이게 더 무서워. 와, 이거 장난 아니에요, 진짜. 와. 관장님은 진짜 소방관이에요. 그래, 저게 내 모습이었단 말이야. 하지 마세요. 안주! 오, 진짜 무서워. 안 하는 게 좋아. 마지막으로 번지 점프입니다. 번지 점프요? 갑자기요? 안녕히 계세요. 예로는 그래서 탈출하는 방법을 딱 하는데 손으로 병 찍고 대박이 손에 떨어지지 않을 거는 같이 이상하게 심한 공포감을 느끼신 거예요. 버리지 마세요. 같이 죽지 않습니다. 네. 오.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. 네. 오른쪽 손으로 한쪽 벽을 짚고 이쪽 팔 느껴지시나요? 이렇게 기어가거든요. 그리고 한쪽 벽만 만지면서 가는 거예요. 든든하네요. 반장님이랑 들어오니까. 여기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네, 잠겨져 있는 문인 것 같고요.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문고리를 발견했는데 잠겨 있으면 여기 앞에 벽 있어요? 원래 근데 불을 일단 먼저 켜주시지 않나요? 손만 안 떼시면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. 근데 손을 떼게 되면은 방향이 바뀌면서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. 이렇게 문이 있어서 들어오게 되잖아요. 이럴 경우에 더 조심해야 돼요. 이럴 경우에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만. 발이 쥐날 것 같아요. 평소에 스쿼트랑 초기식 하시는 것 같은데. 빨리 테리토리를 해!
시각적인 의존해서 가시는 분들은 눈이 열려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겹치고 가니까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. 이게 원래 이렇게 긴가요? 어? 이제 끝이다. 아이씨 땀이